저희가 작은 회사입니다. 하지만 무엇보다도 회사를 경영을 하게 되면 좀 미래를 생각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미래 오랫동안 갈수 있는 좋은 회사를 만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?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재미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재미라는 게 그냥 와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게 해야 되고, 그리고 또그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얻는 성취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. 그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회사 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져요. 그러면 일도 재미없어지고요. 그리고 또 그렇게 일을 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과들이 결국 온전히 보수로 또 연결돼야 되고, 그렇게 해서 회사도 같이 커지고 개인도 꿈을 이루고 개인도 같이 클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직원들한테 가끔 하는데요. 저희가 뭐 삼성처럼 큰 회사는 될 수는 없지만, 제가 경영하는 동안에 제 다음에 경영하는 분이 또할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, 삼성보다 큰 회사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삼성보다 좋은 회사 되는 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. 다른 회사들은 회사가 제품을 개발하고, 그리고 또 그런 제품을 고객들과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판매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에 보면 뭐잘 팔리는 것, 또 어떤 사람이 또 만들면 그와 비슷하게 만들어서도 판매를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, 일단 리킵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배제합니다. 남들이 잘 팔아서 잘 팔리는 거는 그렇게 팔라고 내버려 두고 저희는 저희 길을 간다 이거죠. 그래서 남 하는 거 따라하지 않는 게이 기업의 특성 1번이죠.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의 제품 찾는 데 노력을 많이 합니다. 시장이 저희는 처음에 주석이 시장 만들 때도 아무도 주석이가 시장에서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. 하지만 저희가 주석이 시장에서 40만 대, 50만 대 홈쇼핑 통해서 판매를 했었었고요. 건조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. 그때 당시에 저희가 한 달에 한 30대 팔았어요, 처음에. 그게 지금은 3만 대, 5만 대한 달에 이렇게 판매를 할수 있게끔 시장을 만들어 왔다라는 것이죠. 기존에 있는 시장에 그냥 발담기 식으로 해서 뭐 매출을 올리려고 하지 않고 저희만의 제품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특성이 있다면, 제품을 일단 만들었다고 하면 저희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. 안 그러면 국내에서도 사실은 버티기가 힘들어요.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 만들어야 국내 시장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고, 그리고 오랫동안 롱런을 할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원래 개인 회사로 시작했다가 법인으로 전환하고, 법인으로 전환이 2001년인가?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요.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까지 평균 20% 이상씩 계속 성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천천히 성장을 해오다가 저희가 작년부터 성장에 대한 드라이브를 시작을 했어요. 좀더 빠르게 크고 좀더큰 회사를 만들어서 직원에 대한 복지라든가,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경쟁력을 보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매출이 220억 정도 했었고요. 그리고 올해는 제가 300억 이상 계획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매출 추이로 볼때 300억 이상은 뭐 무난히 달성할 것 같고요. 그리고 2016년까지 1000억 달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